문자맨 통신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t's time to get up. 그렇죠. 일어날 시간이다.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Okay. Get up은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다. 일어나다. 그러면 하다시 앞에 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비동사. 아, 이게 비동사군요. 하다시. 하다시 앞에 지금 뭐 붙어 있어요? To. 네? To. To.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몇 가지 뜻? 뭐뭐 하는 것. 그럼 여기서는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난. 뭐뭐 해서니까 일어났어. 오케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한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일어나기 위하여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알람 시계를 맞춰 놓았습니다. 일어나기 위하여. 왜? 왜 맞춰 놨니?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뭐래요? 네. 오케이. 너는 왜 피곤하니? 너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피곤하다고? 일찍 일어나서 왜 피곤해? 일찍 일어나서 알람 시계 왜 맞춰 놨어?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오케이.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오케이. 무엇? 일어나는 것.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녀석은 네 가지 뜻 중에 뭐예요?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한. 여기에 타임의 뜻이 뭐예요? 언제. 타임의 뜻이 뭐냐고요? 타임, 시간.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time together 하면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day. I have a test. Today. 고통스럽겠다. 그러면 a test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네. 너는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have today?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했더니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What do you have today? Today I have a test. 계속해서 Where's my watch? Okay, my watch. 나의 시계. 안만 길어봤자 무엇? 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요? 안만 네. 길어봤자 It. 그거 어디 있지? Where is it? Where is it? 내 시계 어디 있지? Where is my watch? Where is my watch? 위치 묻는 표현. 네. 계속해서 It's 6:13. 그렇죠. 오케이. 6시 13분이다. It's 6:13. It is 6:13. It's 6:13. 6시 13분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는데? 언제? 몇 시니? 시간 묻는 표현. 시간 묻는 표현 What time is it?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시간 묻고 답하기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time... 아니 뭐래 It's 6:13. 뭐라고 묻고 답한다? 시간 묻고 답하기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6:13. It is 6:13. It's 6:13. 시간 묻고 답하기 전에도 했어. 예. 계속해서
The number 13. Number 13. 13. It is bad luck. 이것인데 근데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디에 있는 몇 개? 어디에 있는 몇 개? 어디에 있는 몇 개? 어디에 있는 몇 개? 이거 네. 이거 이거 멀리 있어 가까이 있어 가까이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이 문장은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어? 뭐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뭐라고 해도 된다고? The number 13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그러면 the number 13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the number 13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이렇게 물으면 될 거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다 했던 거다, 자민아. 뭐라고 묻고?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What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계속해서? I go into the bathroom. Okay, into the bathroom.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질문 방법 중에 하다 싶어. 그러면 너 어디 가니? 라고 묻고 싶은데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 you go? go의 뜻이 뭐예요? 하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do you go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했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Where do you go? I go into the bathroom. 오케이 계속해서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그러면 그 거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고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broken?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roken? Is I The mirror is bad I broken 묻고 답하기 What is bad I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브로큰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브로큰 뜻이 뭐예요? 깨지 무슨 시예요? 그 거울은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y? why가 어떠니야? why. 왜 아니야? 이건 왜? 이건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나? how is the mirror? 오케이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mirror?
The mirror is broken. 묻고 답하기. 어, 그 how is the broken? The 네? 뭐래? How is the mirror? The mirror is broken. 미러은 뭔데? 미러은. 미러. 미러. 오케이. 계속해서 another sign of sign of broken I bad luck. 오케이. 뭐라고요?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계속해서 Now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To schoo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누구하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네. 하다시 아예 뭐래 비동사. 그러면 네. 넌 지금 어디 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going? 뭐야 going이야? Going to school? 뭐래 where인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했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묻고 답하기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했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now. Now I'm going to school. 계속해서 What's that? 뭐지? 아닌데? 잠시만요. What is that? 밑에가 뭐였지? 아, under the pant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at's that? Under the pants? What is that under the pants?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That은 멀리 있는 한 개.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건 안만 길어봤자 It What is it? 됐습니까? Yeah. 저것 을이라고 잘못 썼네? 저것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What 잠시만요 What's that under the pants? What is that under the pants? 그랬더니 뭐냐 This is a blanket. This의 뜻은 뭐예요? 이것이잖아, 이것. 여기에 이것이래? 아니요. 그것. It is a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under the pants 아닌데? 그 Dead under the fence의 뜻이 뭐야?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이게 무슨 뜻으로 선생님이 쓰는 거라 그랬어? 어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 그래서 dead under the fence의 뜻이 under the fence에 있는 dead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이란 뜻이라고요. 네. 오케이 원래 문장은 뭐였다? It is 원래 문장은 뭐였다? That under the pants is black cat. Black cat 몇 마리야? 한 마리. 근데 is black cat이야.
is 어라고 했는데요. is blackhead이라 했거든요. 녹음하고 있는데 다시 들려드릴까요? 아니요.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It is a black cat. 오케이, 계속해서.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지금 너 사인 뭘 쓰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불운의 세 가지 징조가 뭐라고요? 잠시만요. Three signs of bad luck. Three sign이야, three signs야. Sign을 sing이라고 지금 쓰고 있어 너. 아,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I'm 그 afraid 틀렸구만. I'll fail the test. 오케이, 그래서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라 는 것. I will fail the t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를 두려워하니 이러냐 너는? 무엇?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 누가 나는 뭐한다 두렵다 비동사 그래서 넌 무엇이 두렵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afraid?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afraid? 뭐라고?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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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afraid? What are you afraid? 했더니 I'm afraid I'll fail the test. 오케이. 오, 말하기 시험 아주 잘했고요. 쓰기 시험 맞췄고요. 오케이. 오케이. 공부하고 나서 슬링 부분들 고쳐주세요. 오케이. 자매 열심히 한 거 선생님 인정.